글쎄요, 이거는 좀 더 중앙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한 명밖에 못 줄인 상황이라. 네, 이게 플래시뱅에 의존하고 갔을 때 손대하는 아까 저기 있었으니까 의식을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선수가 할 거예요. 문제는 자 던지나요. 나왔는데 보겠죠. 찍고 보죠. 오 손대. 자, 근데 이성근이 졌죠. 잡았어요. 야, 복 때문에 이성근이 졌어요. 아 그리고 지금 아 이거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. 네, 아 정연섭 골라가네요. 야 결국에는 뭐 제닉스가 진짜 유리했던 라운드였는데 버즈가 견뎠어요. 아 이렇게 되면서 손대현이 이번에는 6회까지 올려줬습니다. 레드 쪽에서 계속 조금씩 네. 올려가고 있어요 포인트를. 지금도 보면 풀백 4개를 들고 와서 경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를 치겠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상황 오더에 의해서 오, 네 풀백 하지만... 와 강건 맞았는데 야 이게 세월은 맞았지만 그 짬에서 나오는 이게 강건의 뭐랄까요 강건만이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. 오, 손대현 네. 지금 머리까지 다 탔어요. 못 알아서 그렇습니다. 네, 진짜... 뒤로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. 이원상의 위치가 이거는 심상치가 않아요. 사실 좋은 오더였는데 이게 골라 못 가나요? 골라 못 가는데요 이거? 아 모자라나면 손대현? 네. 4대1이거든요. 야 이거 강건의 한 방이 컸네요. 설대 쪽에 긴장시켜놓고 나서 자녀 폭 빼거나 눈 멀자마자 설대에는 쓰나 잡을 생각이었는데 강건이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거예요. 시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원준은 계속해서 중원 쪽을 노려주고 있고 사실 뭐 플래시뱅 한 명 잡았어요. 정현섭을 잡고 갑니다. 한 명 정도 남겨놓고 나서 중앙 그 모서리에서 부스팅해서 플래시뱅 던지고 반대편 롱으로 뛰어도 돼요. 그렇죠. A 쪽에 있던 선수들 그대로 그렇죠. 위로 날립니다. 왜냐하면 임준영을 받고 한 명을 잡았으면 이건 아무리 많아도 피해 두 명이다. 그렇다면 부스팅 맞죠? 부스팅에서 플래시뱅을 던지고 맞아. 롱과 센터로 양각을 잡고 뛰겠다. 이거는 진짜 오더가 저야 뭐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본인들의 이제 네. 경기 내적으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네. 또 뛰어나 이거 플래시뱅 연달아 가죠? 예, 던지면 눈 멀 거예요. 그러니까 유원상 바로 퇴근. 잡아요. 이걸 잡습니다. 유원상 이게 뭔가요? 자 이원준 혼자 남은 상황. 와 정말 미쳤네요. 경기력이 강건의 백업폭. 와 진짜 이거는 그 상황에. 와 이거는 야 이게 클래스인가요?